전 성경의 역사는 66권 이 책이 한권의 책으로 묶어지기까지는 무려 1600년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이 완성될 때는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33명에서 34명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기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태어난 시대가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모세, 다윗,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 이 사람들은 각 시대별로 최소한 몇백 년 단위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로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가 기록했던 이 문서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책,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방에 고대 문서가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 모시물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시게 해서 66권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꿈의 종교가 아닙니다. 환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미신적인 샤머니즘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1년 연례 행사처럼 그런 절기가 아닌, 과연 하나님 오늘도 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나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순간 앞에 주여 내 인생 앞에 또 어떤 고난들이 닥쳐올 텐데 이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머리로 먼저 판단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다 할 때는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화 그리고 세상 어떤 지식 전달하는 소리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강좌입니다.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만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보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수천 년 후에 자신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시 역사는 흘러서 BC 1000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십자가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무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BC 690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시대별로 내려옵니다. 다시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BC 487년, 정확하게 약 500년이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이 고대 문서, 특별히 구약 성경 이 고대 문서는 진공 상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천이 흐른 동안에 바스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문서는 아마 어쩌면 모세나 오늘 소개한 다윗이나 아니면 이사야나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은 했지만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40주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성경 다섯 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고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있습니다. 전부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66권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쥐어짜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쥐어짜면 한 가지 액체가 흐르는데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인 사람이 모세인데 그렇다면 지구 역사가 천지 창조에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계산하면 35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출애굽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일 두 번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이 땅의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를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 살았던 같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사건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이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접근을 해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기록했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 마지막 책인 66권의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였습니다. 이 옛뱀이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뱀은 사단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기록했던 이 시기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너가 마귀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가룟 유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드러나는 가룟 유다는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면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예수 팔았어요? 누가 예수 죽였습니까? 마귀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1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예언하셨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이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관심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르켜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물망에 발랐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 유월절 양을 가르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자유해집니다. 죄에서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해지고 가나안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려오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건, 그 다음에 역사는 내려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000년에 정확하게 1000년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다윗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내용 가운데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도 단순하게 읽습니다. 한 가지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역사를 대조하는 내용은 어떤 지식적으로 우리가 듣고 이 지식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구나. 그렇다면 그분 세상 신들같이 허상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사건은 그대로 1500년 후에 이루어지고 또 100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또 예언되는 이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역사 속에 계획을 하시고 계속해서 각 시대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 현장을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연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으며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 속에 예언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서 이 확신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도전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내가 하나님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비록 힘들게 살지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살아오신 여러분 오늘 강한 믿음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나온 데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 땅을 떠날 때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믿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예언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언이 천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현장에 작은 사소한 일 하나도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절규의 기도를 드릴 것을 이미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 보면 시편 22편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다음 같은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사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나요?
한 사람의 정원이 아니고 한 사람은 정인이 아니라 네 사람의 똑같은 목격자이며 정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십자가 현장을 보고 계시냐면 천년 후에 십자가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머리를 흔드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의 모습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다면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시편 22편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손과 발에 못 박힐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심지 뽑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벗기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이 실체가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본래 이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뼈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사건은 그대로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던 나의 가까운 친구에게 내가 떡을 나눠주던 그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 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떡을 먹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친구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의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천년 전에 가룟 유다가 천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만드는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대는 흘러서 다시 또 내려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그리고 다윗 시대로부터 이제는 이사야 시대가 왔습니다. 이사야는 BC 690년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5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 그리고 약 700년 전, 그리고 또다시 말씀이 내려오면 48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건을 기록합니다. 십자가 현장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690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위해 들어 끌려가실 때에 사람의 침을 뱉었습니다. 침 뱉는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약 700년 전에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십자가 현장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조작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가공, 어떤 누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한편의 한 권의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는 각 시대별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천하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비록 환경은 찌들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자리였든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 떠날 때까지 고난 가운데 와서 고난 가운데 떠납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 울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분명 기뻐서 우는 눈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스러워서 운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 가운데 왔다가 고난 가운데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690년 전에 하신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전부 주님의 징계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 맞으신 건 전부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지워버렸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우리 주님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작게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약 69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내 아들을 내려보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도록 그 처참한 십자가 형태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이 뜨거운 이 사랑,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말씀은 어떤 모습을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 처참한 십자가 현장에 신문 받으실 때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짓 하나 하는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일거일동을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숨쉬는 그 횟수까지 알고 계시고 내 발걸음 횟수까지 알고 계시며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모습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정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묘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묻힐 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던 이 사건은 BC 690년 전에 이미 어떤 누구가 자기의 묘지를 내어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왔을 때에 눈물 흘리고 우는 것 일회성입니다. 그 고난 주간만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365일 매일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지, 이 믿음,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주여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역사는 내려옵니다. BC 487년 스가랴 시대가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 타실 것을 이미 487년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은삼십에 팔리실 것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487년에 기록되었던 서가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서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은삼십에 예수님이 팔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성전에다가 이 은삼십을 던져버립니다. 그때에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핏값이다. 그러므로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아니하다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87년 전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되시는 분, 처음도 알고 계시고 끝도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분명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며,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범사위의 이 한 주간도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